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영금정으로 도루묵을 잡으러 왔는데요. 자, 오늘은 파도가 많이 높아졌네요. 자, 어제 저는 도루묵이 안 들었지만 옆에서 하신 분이 여기쯤 포인트에서 한 30, 40마리 정도 잡아갖고 그래서 오늘 이제 좀 나올까 하고 왔는데요. 파도가 많이 높아졌네요. 자, 이쪽에다가 총마를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마를 한번 던져보고요. 파도가 높아서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쪽 건너편에다가 어떻게 던져볼까요? 여기다 던져볼까요? 일단 여기 어제 도루묵이 나왔으니까 여기다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파도가 많이 높습니다. 홍발을 저기 던져도 홍발이 제자리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한번 던져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기 지점에다가 통발을 하나 설치했습니다. 설치했는데요. 고기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파도가 많이 높습니다. 지금 설치한 시간은 10시입니다. 10시인데요. 11시쯤에 건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몇 분이 이렇게 통발을 놓으신 분이 있는데요. 아, 하나밖에 안 보이네요. 제 거 하나와, 자, 여기에 통발이 하나 있네요. 자, 한 시간 후에 건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10시고요. 11시에 건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11시인데요. 저쪽에 통발을 던져 놓았는데요. 가서 한번 건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켜봐 주십시오.
자, 통발은 1인 1통발인데요. 제가 어차피 고기 안 나오니까 두 개 한번 던져봤습니다. 두 개 다 들어갔으면 하나는 방생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자, 통발이 걸려서 안 빠지는데요. 빼내고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통발 하나는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12시가 됐는데요. 한 2시가 바다에 있었는데, 자,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자, 파도는 점점 높아지고요. 다른 곳에 오늘 가려고 했는데 파도가 높아서 마땅히 갈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영금정에 왔는데요. 꽝 쳤습니다. 꽝 치고요. 빈 통발만 이렇게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자, 알도 하나 안 붙었습니다. 자, 아직 때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아직도, 자, 손을 제가 맨손으로 이렇게 있는데요. 물이 차갑지 않습니다. 물이 좀 차가워져야 되는데. 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파도가 많이 높으니까 마무리 하고요. 다음 기회에 도루묵이 나오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